그래서 내가 이 스테이지에서 챌린지 리그에서 매일 쓰는 버릇을 거기서 아무도 돈안줄 때, 돈줄때 하면 이제 어길 수도 없어. 계약하고 하면 이제 어길 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 버릇을 쌓아놓는 것도 방법이고, 그다음에 자기 것만 읽지 않잖아요. 주변 사람들 것도 인기 소설을 읽으면서 트렌드를 파악을 하기도 좋고, 그리고 그다음에 그래도 간헐적으로 올라오는 댓글들을 수용을 해서 좋은 이야기를 써낼 수 있기 때문에 무료 연재를 아예 무시할 수는 없을 거예요. 아니 그 웹소설이 이제 드라마 되는 거는 정말 어렵다는 거를 아까 느꼈어요. 제작비 그런 거다 있으니까. 그럼 웹소설이 웹툰 되는 거는 어느 정도로 어려운 거예요? 이제는 어렵지 않은 어렵다기보다는 그게 좀 많이 트렌드가 됐어요. 그러니까 웹툰은 고유의 스토리로 잘 되는 작품들도 있지만 웹툰 작가님들도 너무 고된 노동 때문에 스토리를 놓치시고 가시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웹툰 제작사에서 스토리를 잘 되는 웹툰에 이제 웹툰 편권을 가지고 와서 노블 코믹스라고 하죠. 웹소설을 원작으로 한 웹툰을 굉장히 많이 내고 있어요. 그래서 저의 금원용도 그렇게 됐고 다른 작품들도 그렇게 웹툰화가 진행 중이고요. 이렇게 하고 장점은 스토리가 좀덜안 무너지겠죠. 왜냐면 이미 되게 검증된 그쵸? 스토리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의외로 웹소설 웹툰 둘다 보는 걸 즐겨요. 같이. 그러니까 타임쉐어 자체가 많아지는 거죠. 의외로 웃을 수 있는 거는 원작자. 웹툰 수익도 있고 원작 판매 수익도 있기 때문에 둘다 행복할 수 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내 웹소설이 좀 너무 괜찮다, 재밌다, 즐겁다라고 하면 좀 당당하게 웹툰 제작사 예, 뭐 투고 메일이 다 있거든요. 거기 가서 이거 내거 웹툰화 해주세요라고 하셔도 되고. 험블한 방법이긴 하지만 정말 웹툰 작가님을 찾아서 함께 웹툰을 준비하는 방법도 있기도 하고. 아, 그럼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웹툰 작가와 이제 개별적인 계약으로서 작업을 한 건가요? 뭐 그런 방법도 그렇게 하시는 분 작가님들 있고요. 자기 웹소설을 직접 웹툰 작가님 찾아가지고 같이 합시다 해서 런칭하시는 작가님들도 있고. 아, 작가님 뭐책 보거나 작가님이 이제 아까 노트북 한 대로 뭐 4천자 정도 써가지고 돈벌수 있다고 하니까 내가 웹툰 작가 되고 싶다. 어떻게 하면 데뷔할 수 있죠?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무료 연재. 두 번째는 공모전. 세 번째는 투고. 네. 무료 연재는 아까 말씀드렸죠. 챌린지 리그나 뭐 카카오 스테이지 이런데 글 올리시면 돼요. 근데 저는 그렇게 조회수 올라오면 자존감 깎일 것 같아요. 저는 안 할래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래도 정말 집도전도 없는 무료 연재를 추천하는 이유가 있어요. 일단 내가 꾸준히 쓰는 버릇을 거기서 들여야 돼요. 갑자기 작가님, 우리 돈줄 테니까 계약했으니까 이제 매일부터 매일 써주세요라고 하면 안 되는 분들 계세요. 그냥 그 쓰는 버릇 자체가 안 그쵸, 들어가지고. 그쵸. 그래서 내가 이 스테이지에서 챌린지 리그에서 매일 쓰는 버릇을 거기서 아무도 돈안줄 때, 돈줄때 하면 이제 어길 수도 없어. 계약하고 하면 이제 어길 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 버릇을 쌓아놓는 것도 방법이고, 그다음에 자기 것만 읽지 않잖아요. 주변 사람들 것도 인기 소설을 읽으면서 트렌드를 파악을 하기도 좋고, 그리고 그다음에 그래도 간헐적으로 올라오는 댓글들을 수용을 해서 좋은 이야기를 써낼 수 있기 때문에 무료 연재를 아예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무료 연재 없이 내가 그냥 벽 보고 소설을 써서 뭐 됐어요라고 하면은 시장에서 조금 벗어나기도 해요. 그냥 너무 자기 생각에만 갇혀 있다거나. 그래서 무료 연재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공모전. 나는 이번에 공모전 떨어지면 죽겠습니다. 나는 이제 뭐 삶을 접겠습니다. 이러시는 분들 많은데, 한 번에 얼마나 많은 작품이 투고가 되고, 거기서 진짜 잘 되시는 분들 좋겠지만, 이렇게 만약에 2,000개에서 하나가 되면 떨어진 1,999개는 어떡합니까? 자기가 그렇죠. 1,999개가 될수 있는데, 공모전 떨어졌다고도 좌절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물론 되면 좋겠지만, 그건 또 너무 적은 확률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모전용으로 준비한 원고 혹은 무료 연재에서 준비한 원고를 각 출판사에 투고를 다 일일이 해서 노크를 해보고, 그다음에 내 작품을 정말 재미있게 소개를 하면 될것 같다. 근데 여기서 갈리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공모전 심사도 해보고, 그다음에 학생들 피드백을 해오면 그런 어느 정도 쓰는데, 기획안을 잘 쓰시는 분은 정말 없어요. 그다음에 드라마 작가도 기획안을 사실 기깔나게 잘 써야 되는데, 그래서 기획안을 잘 쓰면은 투고, 공모전 확률이 확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시놉시스 가져오세요 했는데 진짜 막 이게 무슨 내용일까? 그러면은 본문도 읽기 싫어요. 그렇죠, 그렇죠. 아무리 봐도 그다음에 후킹되는 단어도 없어. 뭐가 재밌다는 걸까? 혹은 앞에만 서술되어 있고 뒤에 무슨 내용일지 작가가 전혀 그림이 없구나를 시놉시스 보면 알아요. 그냥 첫 번째 설정만 있고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겠다는 설계가 없구나라는 게 시놉시스에서 보여서 이 기획안 자체를 기깔나게 너무 재밌게 쓰면 모든 것에서 기회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저 이제 한때 네이버 웹소설 플랫폼에서 말한 기획안 가장 잘 쓰는 작가. 네. 아 진짜. 오. 네. 작가님 지금 이제 뭐 대학에서도 강의를 하시잖아요. 아 네네네. 그럼 이제 가르쳤던 제자들 중에서 좀 네. 굉장히 좀 유명해졌다거나 성공한 케이스가 있나요? 그럼 저한테 이제 톡을 주시죠. 좋은 네. 큰 금액에 계약을 했다라든지 오, 네. 혹은 뭐 카카페에 1위를 찍었습니다. 네. 이렇게 단독방에서 해주시고 하면은 제가 네. 소고기를 선물로 드리고 아 진짜요? 네. 아 그러면은 네. 그분들은 잠깐 가르치실 때 네. 아 쟤는 되겠는데? 이런 네.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세종사이버대 같은 경우는 이제 기말에 웹소설 1편을 써서 내야 돼요. 네. 한 편을 써서 내야 돼요. 그다음 기획안과 1편을 써서 내야 되는데 네. 두 개 다 만점이 나갔다. 100점, 100점이 오, 나갔다. 네, 네. 꽤 많아요. 그분들은 그냥 그 길로 가셔도 된다라는 말과 다름없어요. 그리고 두 개 다 100점이실 경우는 네. 그냥 뭐 적이 없다. 그냥 쓰셔라. 무조건 된다. 예. 네. 아 근데 그런 분들 꽤 많아요. 아 그래요? 아 그러니까 네. 몇 명 중에 몇 명이에요? 그럼 보통 그런 게. 저 뭐 한 학기에 180명 되는데 네. A 플러스를 그래도 3, 40명 받지 않나. 3, 40명? 예. 네, 그분들은 잘 가르쳐서 아닐까요? 약간 너무 후하신 거 아니죠? 무슨 후하가 주시는 거. 아니 근데 3, 40명 다 성공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근데 1화와 기획안으로 봤을 때 네. 오! 괜찮다. 가셔라, 이 길로. 아. 해도 되는 그런 분들. 그 이제 웹소설 많이 써보셨으니까, 네. 아, 웹소설에서 이런 얘기는 무조건 먹힌다. 예를 들어, 1회부터 100위까지 제목만 한번 쭉 그냥 필수. 아, 웹소설의 돼요. 1등부터 100등? 네. 내가 원하는 현판이면 현판이지. 네. 네. 현판 혹은 100위까지 중에서 자기가 재밌어 하는 제목만, 재밌어 네. 보이는 제목만 하면은 사실 어느 정도 트렌드가 보여요. 그리고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출판사 소개글을 네. 그냥 눈으로 읽지 말고 한 10편 정도 직접 써보라고 하면 랭킹에서 인기 있는 것들은 이런 느낌이네 또 와요. 혹은 이제 그 소설 들어가서 5화 혹은 25화까지 쭉 읽어 한 10작품, 5작품 추려지면 네. 그러면 사실 또 공통된 게 보여요. 거기서 거기에요. 그 공통을 따오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 한 100분 정도랑 줌 수업을 했을 때는 100분한테 수업 강의 그거 분석해오라고 해줬거든요. 그래서 한 자료를 한 1000장 정도 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공유해봤지만 1000장의 내용 비슷비슷합니다. 그들이 분석한 그런 코드들도 비슷하고 근데 이 기초적인 작업을 안 해서 그냥 전혀 그냥 동떨어진 작품을 쓰기도 하고 그거가 먹히는 그래서 저는 그 소설이 절대 가치 없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것도 너무 재밌는 창작물이지만 당장 돈을 벌어오기는 힘들 수 있다. 그 이제 웹소설을 가장 쓰기 어려운 게 저는 이제 스토리라인을 잡는 게 네. 예를 들어서 내가 한 400화, 500화 이렇게 긴 글을 써야 되는데 네. 쓰다 보면은 갑자기 산으로 갈 수도 있고 강으로 갈 수도 있고 이러잖아요. 이 스토리라인을 좀 잘 잡는 방법이 있나요? 구성 작업이란 걸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집을 지을 때 벽돌부터 쌓지 않고 뼈대부터 짓잖아요. 근데 웹소설을 쓸 때는 사람들이 벽돌부터 쌓아요. 벽돌 보다 보니까 집이 여기가 부엌인지 여기가 거실인지 모르고 그냥 벽돌만 쌓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여기 설계가 있어야 될 거예요. 여기까지가 거실이네, 여기까지가 현관이네. 이거를 설계 작업에서 하는 것처럼 웹소설 역시 여기까지가 길 것이고 여기까지가 승일 것이고 여기가 전이고 여기가 결일 것이다 라는 구조를 잡고 시작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 플롯을 어떻게 아느냐? 기존 드라마와 영화에서 저는 플롯 구조를 다
따요. 예를 들어 캐리비안 해적의 원을 봤다. 네, 네. 너무 재밌었다. 네. 그럼 처음에는 하 보고 네. 두 번째는 요새 사실 넷플릭스가 있어서 이렇게 스탑하면서 보기 좋잖아요. 그쵸. 하고 이거를 이제 네모 칸을 그려서 그 구조도를 다 짭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스카이캐슬이다. 스카이캐슬 드라마가 너무 재밌었다. 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영상을 보고 다 따긴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책을 보고 그려요. 이렇게 구조도래. 그러면은 스카이캐슬의 1회부터 28까지가 이 구조도가 제 머릿속에 들어오거든요. 네. 그러면 매회 엔딩은 어떻게 쳐야 되는지를 제가 습득을 하고 이제는 제가 그런 구조의 드라마를 써낼 수 있게 연습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최근에 김희 작가님의 악기가 나왔는데 제가 사인을 드라마 대본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네. 그 구조 그대로 사실 쓰셨거든요. 그러니까 구조를 보실 수 있으면 이야기 전체 플롯을 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구조를 가장 강조를 하고 이거 자체를 눈에 보이게 시각화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되게 추천하는 편이에요. 그 이제 대사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주 중요하죠. 예, 일단 그 대사 하나가 진짜 그 소설이나 드라마를 딱 상징하잖아요. 에이. 꽂히는 대사 어떻게 쓰세요? 이 대사 법칙을 네. 제가 10가지를 써놨어요. 맞아요. 이게 저의 그런 대사 강의의 백미예요. 왜냐하면 저도 한국 영화 드라마 혹은 이제 소설 뭐 모든 콘텐츠에서 대사를 있는 대로 다 분석을 한 거예요. 명대사를. 거기에서 뽑아놓은 거 10가지 중에서 어떤 거를 가장 말씀을 드릴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그중 가장 핵심은 돌직구를 던져라.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는 말은 예의상 하는 말이 많으세요. 피디님 뭐 생각보다 키가 크시네요. 이렇게 예의상 하는 네. 말이 많은데 드라마나 혹은 웹소설의 말은 그렇게 자꾸 좀 예의상 하는 말을 재미가 없어지죠. 그럼 재미없잖아요. 뭐 어떻게 지냈어 이런 거 네. 대사로 다 쓰고 있으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런 거를 좀 걷어내고 너 바람 폈지? 이렇게 바로 돌직구를 던지다 네. 보면 그것도 그 쓴 사람의 굉장히 스트레스 해소가 되고 예, 그렇게 좀 돌직구로 이야기를 시원시원하게 전개해 나가면 재밌지 않을까. 네, 이거 나머지 9가지는 책으로 봐주세요. 네. 아주 재밌습니다. 이제 웹소설 그 이제 글 딱 쓰시면은 네. 퇴고를 해야 되잖아요. 몇 번 보세요? 퇴고 몇 번 하세요? 저는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몇 번 정도를? 저는 네다섯 번 하는 네다섯 편이에요. 그럼 네다섯 번 쭉 보시면서 어떤 걸 고치시는 거예요? 말을 정말 거지같이 써놓은 것도 많아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써놓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좀 긴 문장을 단문으로 잘라요. 네. 이게 핸드폰으로 보면 뭔 말이야? 이런 경우 그쵸. 많거든요. 그리고 뭔 말인지 몰라서 넘어가면 웹소설은 지는 거예요. 이러면 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친절하게 쉽게 알기 쉽게 잘라주고 엔터 쳐주고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요. 더 네. 있어 보이기에 노력하기보다는 쉽게 각인될 수 있는 방법으로 태고를 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 오늘 5시 망합니다 그러면 네. 진짜 정말 5분 안에 태고를 딱 해서 보내기도 네. 하는데 지금은 좀 많이 준비를 해서 실시간 마감에 쫓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리 많이 태고를 하고 있죠. 네. 그 이제 아까 뭐 몸도 자꾸 말씀하셨으니까 네네네. 이 몸 관리도 중요하지만 멘탈 관리도 중요할 것 같아요. 뭐 특히 뭐 처음에 썼는데 뭐 저기서 오나오고 이런 이제 재미없어 흥미를 잃는 게 크잖아요. 멘탈 관리 어떻게 하세요? 근데 그게 지금 신인 작가와 경록 작가가 된 저의 네. 차이일 수도 있어요. 네. 저는 이게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이게 제가 보기엔 굉장히 가치 있는 글이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제가 모두 냈던 작품들 모두 네. 마찬가지예요. 남들이 제목을 들으면 이런 네. 이런 작품들도 그 작품 볼 때마다 울어. 이런 네. 걸 써냈다니 이런 작품 이렇게 네. 저는 제 작품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작가와 자존감이 낮은 작가 중에 네. 자존감이 높은 작가가 더 많은 글을 써내고 또 그 다음 작품을 금방 내지 않을까요? 근데 나는 내 글을 모르겠어. 뭐지? 네. 이거 어떡해? 이러면 속도가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글을 썼다면 내 글을 사랑하고 그냥 바래. 와. 러브 마이셀프. 자존감이 진짜. 그러니까 네. 수고했다. 나는 오늘 이 4,500자 써낸 거를 너무 수고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당연히 남들의 평가와 랭킹과 프로모션의 네. 수치에 움직일 수밖에 없는 시장이지만 네. 그 시장에서 아무도 나를 쫓아낸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너 이제 그만 쓰, 너, 네. 너 그만 써. 손발 묶어버린 거야. 아무도 금지. 너 이제 아무도 강퇴야.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안 쓰는 거는 거기에 좌절해서 안 쓰는 나만 있을 뿐이에요. 좌절하니까 이제 또 업로드 못하는 내가 있을 뿐이지 아무도 막은 적이 없어. 엄마는 뭐라고 할 수 있지? 뭐 하는 거야?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거 자체 업로드 못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소설 강퇴 없어. 강퇴 없어. 그냥 내가 또 써서 올리면 되는데 그 다음 거로 또 작품을 기획하고 써서 낼 수 있는 힘은 결국에는 내가 내 글을 사랑하고 오는 그 자존감이 아닐까? 그래서 만약에 웹소설 작가로 오래 네. 살아남는 법을 묻는다면 네. 돈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돈이랑 만약에 내가 뭐 써버렸어. 네. 혹은 가난해서 뭐 많이 쓴다? 뭐 부자해서 많이 쓴다? 이건 아니고 나는 내 글을 너무 사랑해. 그래서 이거를 알려줘야겠어. 내 글을 네. 들려줘야겠어. 이 사람을 누가 이길 수 있을까? 오랫동안 자기 글을 사랑해서 계속해서 작품 발표한 사람을 누가 이길 수 있을까? 저는 저의 글을 노력했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네. 그럼 이게 네. 웹소설 업계에서도 네. 존버는 승리한다. 네. 이게 통하나요? 아니면은 네. 아, 글이 아니면은 존버해도 결국 네. 안 된다 이런 건가요? 각자의 상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또 좀 단편화돼서 네. 말할 수는 없지만 네. 아무도 당신을 그 필드에서 쫓아내진 않는다. 그거를 쫓아냈다고 느끼는 자신이 있는 네. 거기 때문에 유튜브도 쫓아내는 사람 없잖아요. 벗지 않는 이상. 없죠. 없죠. 예. 근데 그냥 내가 이래서 못하겠어, 저래서 못하겠어가 있어서 네. 업로드를 그만하시고 유튜버이시길 포기하신 네. 분들이 많은 거고 만약에 그렇게 꾸준히 와서 구독자를 모아서 자기가 원하는 경지까지 이뤘다 하면 좋은 유튜버가 되듯이 웹소설 역시 내가 뭐 억대를 벌지 않아도 내가 이 작품으로 댓글에서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의 반응을 얻었어. 혹은 아 작가님 다음 작품 얼른 써주세요. 막 이런 글이라도 얻었다면 그게 또 자기가 다음 작품을 써나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좋은 점, 좋은 댓글을 많이 보시고 힘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웹소설 작가로서 이제 웹소설을 써볼까 하는 분들에게 네. 이야기해주고 싶은 게 있다면 규칙적인 삶을 반복하세요. 작가님 새벽에 쓰시니 거죠? 요새 이제 네, 베이비가 네, 있으면 네, 못 쓸 네. 때도 있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드라마를 쓰면서도 9to6를 쓴 되게 흔치 않은 작가예요. 그냥 그 되게 웹소설을 쓰면서 많은 연재량을 소화하는 버릇을 해왔기 때문에 드라마도 똑같은 방식으로 쓴 거예요. 근데 드라마는 사실 많이 밤새시고 이러시거든요. 근데 저도 알아요. 이제 내가 밤 3번 새면 돌아가신다. 네. 네. 막 2주 누워있고 네, 막 네, 감기 네. 걸리고 네. 막 이러고 있고 이런 걸 알기 때문에 되게 철저한 식단 관리와 또 부실하게 먹으면 아플 수 있잖아요. 먹고 자고 꾸준히 또 막 운동을 안 하면 잠이 안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막 걷기 운동하고 자고 이거에 대한 꾸준함이 있어야 한 작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웹소설 100화면 종이책으로 3권이에요. 와. 종이책 3권 내는 소설 작가님들도 사실 많지 않거든요. 뭐 김진명의 고구려 이런 거 네, 아니면 네. 그렇게 장편 내기 힘든데 그거 자체가 엄청난 체력을 요하는 작업입니다. 이거를 필사만 하려고 해도 3권 필사하려고 해봐요. 얼마나 네. 힘들겠어요. 그래서 꾸준하지 않으면 어렵다. 10화, 20화짜리가 아니기 때문에 혹은 또 100화 쓰고 내가 죽어서 묻히지 않... 땅에 묻히지 않고 또 다음 작품 쓰려면 되게 꾸준하게 체력 관리와 네 그러면 이제 필력 관리가 중요하다. 요즘에 이제 무자본 창업 되게 유행하잖아요. 아, 예. 그럼 무자본 창업의 아이템으로서 예. 웹소설은 어때요? 오! 만약에 노트북이 네. 없다 내가 네. 그러면은 자본이 들죠. 200? 네, 노트북이 있었어. 네. 그럼 무자본. 할만해요, 그럼? 무자본이죠. 아니, 무자본인데 이제 네. 무자본 아이템 중에서도 네. 웹소설이 좋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웹소설 무자본 아이템 딴 게 많다고 한다면 네. 뭐 요즘에 뭐 블로그로 돈 벌기도 있고 여러 개 많잖아요. 네. 차라리 그런 걸 하세요? 아니면 어떤 뜻이에요? 네. 자신의 뭐 재능에 따라 달려있지 않을까? 네. 시간과 노력으로 생각하면 웹소설이 당장 반짝하고 뭐 오늘 쓴 만큼 벌고 네. 요렇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건 가능해요. 그럼 내가 만약에 썼는데 네. 정말 어떻게 막 주목받고 이래가지고 네. 뭐 한 3개월 만에 뭐 월천을 찍는다든지 네. 이런 건 가능해요? 구조적으로? 삽가능.
가능해요? 열려 있네요. 위에 열려 있네요. 그리고 내가 막 기성 작가야. 네. 근데 막 아 기성 작가니까 뭐 어떻게 비벼볼 수 있겠지? 너 네. no, 언제 신인한테 발표 죽을지 모르는 걸.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얼마든지 역전이 가능하고 얼마든지 찍어 누르는 것도 가능합니다. 오직 글로만 네. 뭐 그리고 뭐 이제 투고하는데 학벌서 내라. 네. 이런 거 없어요. 학벌서 네. 내라. 그 다음에 어디 사냐. 아 서울 살아야 되는데 아 이거 출퇴근하려면 서 그런 거 없어요. 해외? 사시는구나. 계약서 송달됩니까? 이 정도? 네, 네. 그 다음에 뭐 제주도? 저 실제로 제주도에서 글을 썼었고 어느 장소에서든 구애받지 않고 스펙. 경력? 경력도 뭐 알바 경력 쓸 거예요? 뭘 쓸 거예요? 그냥 없더라도 나 글이 재밌으면 오케이 갑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무엇을 갖추지 않았는데 어떡하죠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아 마지막으로요? 네. 웹소설의 세계 무조건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글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콘텐츠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성실성 그다음에 약간의 체력 그다음에 대출이 없다면 저는 도전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대출이 없다는 게 뭐 내가 막 모든 막 월급을 끊어서 네. 막 빚이 늘어나는 구조는 그쵸? 좀 빚이 늘어나는 구조라면은 추천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여건이 된다라고 하면은 네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돈에 쫓기지 않으면 네 글쓰기 너무 행복하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절대 막히지 않는 웹소설 작법의 저자 네. 천지혜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